오늘은 구독자님 간곡한 부탁으로 누리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리장나무는 냄새가 고약하여 구리떼나무나 깨타리나무라 하는데 높이는 약 2m로 나무 껍질은 잿빛을 내게 됩니다. 또한 씻지 않은 개누리내 냄새가 난다 하여 개나무라 하며 개똥냄새도 풍겨 나온다고 하여 개똥나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약효는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전국 상기슭이나 골짜기의 기름진 땅에서 찾을 수 있고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면서 양면에 털이 자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잎과 줄기는 예로부터 항고혈압과 관절염, 신경통 내상염증 등을 치료하는 기묘한 민간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는 기침과 기관지염, 인후염, 설사, 위장염, 편두통 등에 적용하고 갑자기 헛배가 부르거나 복부가 팽창해서 답답할 때도 사용하며 비만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허 논문 실험에서는 누리장나무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에서 유도된 산화질소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통증 억제와 단백질의 발현 저해 활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장나무는 항염증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서 염증과 통증 치료에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뼈가 약하신 노인들의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과 관절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혈액을 맑게 걸러주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거풍습과 소종의 약성이 있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동신대학교 논문 보고서에는 누리장나무 잎차와 꽃차는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을 줄게 하여 고혈압 치료에 유효성이 있었고 혈액응고를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약재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장나무의 잎차와 꽃차의 장기간 섭취는 SHRV 높은 수축기와 이완기혈압, 심박수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차로 소량씩 꾸준히 응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누리장나무 종자는 항암작용이 강해 폐암과 간암, 비인강암 치료에 말려서 대추와 잔대 등을 넣고 차처럼 달여 마시면 암의 전이를 막거나 암세포를 사멸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근육과 손발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 전신마비통증 반신불수, 안면신경마비 목과 어깨에 담이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 건뿌리를 내복으로 3-6돈을 물로 달여 복용하면 되고 짓지어 바르거나 달여서 약기운을 쏘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리장나무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매우 탁월한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누리장나무를 꾸준히 달여 먹으면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진정이 되어 빠르게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 한 방에서 얼굴 전체에 침을 수십 방울 놓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리장나무는 전초를 팔팔 끓인 후에 그 달인액으로 얼굴에 한두 번씩만 씻어주면 됩니다. 또는 수건을 적셔서 찜질을 하거나 달인물을 계속해서 먹으면 쉽게 진정이 되지만 알칼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어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복통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5g 내외로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누리장나무는 꽃과 열매, 뿌리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장가지는 여름에 꽃과 열매는 가을, 뿌리는 사철 수시로 굴취해서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중풍이나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말린 약재 5-7g에 물 700ml에 넣고 감초와 대조를 첨가한 후 40분 정도 푹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피부염증에는 달인물로 씻어주면 되고 생잎은 짧게 찧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때론 환과 산재를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누리장나무는 미량의 독성작용이 들어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병증이 완치가 되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